How are you?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Among Us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온더캐님의 Among Us 애니메이션. 아, 근데 시간이 좀 지난 터라 내용을 제가 다 까먹었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봅시다. 자, 지금 미라 사령부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파랑이랑 초록은 이미 아웃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갈색이가 돌아다니다가 사령부에 웬 구멍이 뚫린 거를 발견을 합니다.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는데 거기에 있던 건 빨강이. 나야 나! 박시 킬러! 쩌쩌쩌쩌쩌쩌! 마구마구 도망치는데 그때 한 명 더 기다리고 있었던 다른 의문의 임포스터의 정체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다음 임포스터들이 있습니다. 갈색이는 사망했고요. 그리고 한 명의 임포스터 아직 정체가 안 나왔어요. 일단 시즌2에서 민트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설마 민트인가? 구멍 뚫려있던 게 수상했었거든요. 한번 살펴봅시다. 계속 사와. 날아가요. 자, 그렇게 노랑이가 이제 나와가지고 미션을 좀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위성 파괴 미션인가?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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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어, 완벽해. 나의 슈팅 실력. 뭐야. 위성 폭격기 고장나서. 땅, 땅. 기계는 맞아야 제맛이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쓰레기 버려주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창고로 가가지고, 창고에서는 어떤 미션을 하는 거죠? 뭘 찾는 거야? 버려졌던 펫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찾았다! 웬 물뿌리개를? 요거를 갖고 가서 저기, 이게 보라 뭐야? 안녕 보라가 아니라 너가 왜 여기 뭐하니? 해갈래길에서 검정이가 지나갑니다. 아, 검정이 하이. 미션 잘하고 있니? 데뷔 검정이 뭔가 이상한 걸 본 것 같습니다. 아저씨, 그 뒤에 뭐예요? 설마. Run. 도망쳐! 갈색 시체 뒤에 숨어 있던 걸 발견한 검정 베이비. 이거 이렇게 된 이상 검정이도 보내야 됩니다. 짜짜짜짜짜짜짜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검정이었는데, 빨강이가 쫓아오는 걸 발견한 검정. 다음 내용 계속 봅시다. 오하, 갈림길에 연두가 있었는데 연두 안 보이고요. 자, 우선은 여기 온실 쪽에 있는 애는 물뿌리개 갖고 들어간 노랑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식당 쪽에 검정이와 빨강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험실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다다다다다다 쫓기고 있는 베이비 검정! 바깥에 아빠 검정이를 발견했어요! 아빠! 뭐야, 도망치는 걸 멈추고 설마 검정이를 지키기로 한 베이비 검정? 예아, 우리 아빠 건들지! 헥토파스칼 펀치! 원펀 지렸다. 이렇게 빨강이 한방 컷? 이 세계관의 최강자는 설마 베이비 검정이었나요? 잠깐만, 주황이가 온실 쪽에 있었네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위치가? 민트만 보면 짖는 개. 얘 개잖아요. 민트만 보면 짖는 개. 컨셉 트롤짓 하다가 쫓겨났는데 우주를 떠돌다가 미라 사형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여긴 어디죠?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그때 아직도 삼거리에 있는 연두? 연두가 임포스터가 아니었나 보네. 나는 연두가 임포인 줄 알았거든요. 뭐야? 갑자기 엄청난 큰 소리에 남서쪽으로 향하는 연두? 그렇습니다. 베이비 검정이가 빨강이를 그냥 한방 원펀에 때려눕히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빨강이는 죽어 있었다? 그럼 저 빨강이는 누구야? 설마
와, 시즌1 스케드 편에서 살아남은 빨강 인포 겝니다. 여기 원래 살고 있던 크루원 빨강이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진짜 빨강인 척 하고 있는 빨강 인포인 거죠. 어? 설마 당신은 진짜 빨강 아저씨가 아니야! Run. 와우! 무빙? 저 조그만 녀석이 쓸데없이 빠르구만. 와! 이야! 촥! 촥! 오, 베이비 빨강 진짜 뭐 사이타마의 후예인가? 투제자인가? 갈색이 죽었었잖아요. 누구지? 지금 원자로 쪽에 들어간 갈색인데? 쟤 왜 살아있어요? 아가, 아가 어디 갔니? 자, 뭔가를 갖고 설치를 하고. 와! 그래 그래, 좋은 아이디어야. 그때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빨강 레드 임포스터인데요. 참을 수 없다. 다 싹쓸이야 이제는. 에이, 어딨어? 어? 하하하. 오오오. 오, 완벽하게 막았고, 일단은 당장은 좀 목숨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때 엄청 큰 소리를 듣고 연두가 남서쪽으로 내려갔었죠. 따라따라따따따라따따따. 어? 아니 뭐야, 어디서 뭔 소리가 남겨? 어? 연두가 드디어 빨강 인포의 정체를 두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기척이 느껴진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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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상! 긴급 소지 버튼! 발동! 어? 똥똥? 다 같이 모이게 된 상황. 자! 아저씨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포는 저 더러운 가짜 빨강 임포스터입니다. 저 가짜 임포놈이 우리 진짜 빨강 아저씨를 그냥 쑥싹쑥싹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어? 그러면은? 설마 현상 수배가 떨어진 그 빨강이었나? 어? 민트만 보면 짖는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왈왈. 아 싸느라 내가 인포인 게 확실한 상황이야.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그때 갈색이와 눈이 마주쳤잖아요? 분명히 갈색이가 죽었는데 갈색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원자로에 들렀습니다. 민트색이 살짝 수상한데? 설마 민트가 살아 돌아왔나? 어쨌든 이 갈색 임포스터가 확실합니다. 지금 갈색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뭐지? 뭐야? 도망치기로 하는 겁니까? 런 때리는 거를 선택한 레드 임포. 저놈 잡아라! 잡히면 죽음이야! 잠깐만 근데 그게 막혔지 않냐? 그리고 갈색 시체! 하지만 갈색은 살아있다. 뭐야?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어? 뭐야? 응? 갈색 아저씨 왜 여기 있어요? 어? 이게 어떻게 된... 응? 분명히 갈색 아저씨 죽었... 어! 저놈 잡아라! 더러운 인포놈! 뚫어! 숨자. 아, 일촉즉발의 상황. 뒤는 낭떠러지입니다. 갈색이 인포란 걸 알아채버린 베이비 검정. 상황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잔뜩 드는 상황인데. 어? 뭐야? 안녕 베이비 검정. 엄청난 반전. 시즌1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민트 인포가 사실은 살아있었다. 하하하! 빵빵빵! 임포스터 타임!
원자로까지 발동. 아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가게나 친구들. 잘 있어라. 어? 아, 이 모든 상황을 이제 깨닫고 아저씨들에게 가는 베이비 검정. 이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자, 타세요. 얼른 탈출해야 돼요 우리. 어이? 민트 인포가 쫓아온다. 와, 인포가 몇 더 있었어. 빨리 타, 빨리. 헐. 이거나 먹어라. 어우, 어림없는 소리. 민트 인포만 남겨두고 우선은 우주선에 탑승해서 성공했습니다. 삐삐. 오! 탈출 성공하나요? 하지만 지금 원자로는 박살이 난 상태고, 그러면 이 민트 인포 어떻게 되는 거야? 미라 사랑도 폭발 직전인데? 뻥! 아 이게 시즌2 끝인 줄 알았는데 아직 시즌2 끝이 아닌 건가요? 가면 갈수록 흥미진진 그 자체.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